혜인이 생일이라 우리 있어 정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멋진 또 이뻐하는 동생들이라서 엄청 어려요. 아 하빈이 또래야? 하빈이 네 살이거든. 잠깐만, 그 아이돌 식이야? 아이돌 식이면 얘가 울 수도 있어. 네. 좀 작게. 귀여운 버전으로. 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하연이 안녕. 통화들 보니까 어때, 느낌이? 너 아빠 예전에 아빠 영상 보여줬을 때 아빠한테 아이돌이라고 그랬잖아. 아빠가 멋있어. 아이돌. 통화들이 멋있어? 아이돌 형제 아이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자신에게 말을 못 달고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통화들이랑 누나가 도와주러 오셨잖아 내가 저 역할 분담을 좀 이건가요? 어 내가 아까 그린 건데 오늘 이쪽 체크가 되게 무대야 조그만 게 포토 테이블 하연이 많은 분 선배님들 다 오셔 대박이다 대박 그치 대박이지 젊은 친구들이 형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가인이가 되게 잘 보잖아 아유 그럼요 조카들은 뭐 맡겨가세요 오늘 잘 부탁해 네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요 일단 관현악 사중주가 세팅이 될 거야 관현악 사중주 알지? 우와, 네, 네. 아, 봐봐 이거 열어봐봐 잘 봐봐 야. 엄청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자, 잠깐만 이거는 아, 이분들께서 이제 와. 우리 펭귄 집안의 최고 선배님이세요 이분들이 일단 실제로 일단 연주를 해주실 거야 아, 네. 아. 형은 너무 이상한 사람을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상한 사람 아니 아니 하준이 아빠야? 아 네 그리고 명단을 간단하게 보세요 아, 이분들은 진짜 진짜 오세요? 어 그럼 와 남진 선배 못 봤어 네, 한번 나훈아 네? 선배 규현미 선배 김현자 선배 아, 그리고 어머나 선배 아. 버즈 알지? 무슨 콘서트 준비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주실 거야 네, 네. 네. 시작해보자 파이팅! 네. 파이팅! 뭐 우리 무슨 놀이하고 놀까? 과자를 하연이 주려고 배달하고 있어. 우리 하준이는 천사 형아네, 천사 오빠네. 동생한테 다 주는 거야? 너한테 다 주는 거야? 하연아, 쪽쪽 빼고 이거 먹어. 귀여워. 아이고, 잘못. 아이고, 잘못. 아니, 나 줘야지, 또. 또 하준이가 먹는 거야. 아이고, 잘 먹네, 빼면 안 되게. 이모 주라고 나 삐졌다 쪽쪽에 물었어 하준아, 하준아 하윤이 좀 봐봐 하윤이가 자세가 지금 삐딱하게 서 있어 하윤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하윤이는 무슨 노래 좋아해? 하윤이? 하윤이 별노래밖에 못 좋아해. 아, 별노래? 그랬구나. 별노래밖에 못 좋아했구나. 반짝 반짝 자기면 아름다워. 반짝반짝 하는 거야. 제기하면서 서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 하연이가 지금 기분이 많이 좋은가 봐. 하준아, 혹시 한서영아랑 은호영아 기억나? 아, 토르소난단을 찾았던 가인 이모의 조카들이잖아요. 와. 은호영아 기억나? 여기 집에서 같이 놀았잖아. 응. 전화 한번 해볼까? 그래. 그럴까? 한서영! 잠깐만. 안녕. 한서영아 우리 과자 같이 먹자. 알겠어. 우리 집에 하연이 생일이라 영종도에 올 수 있어? 엄마한테 물어볼게. 어 걸어서 올 거야? 걸어서 올 거야. 차 타고 와. 그래도 고마워. 아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좀 죄송해야 되는 게 네? 선배님들 아까부터 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 아, 진짜요? 진짜요? 준비할 때 차량이 몇 대 지나갔잖아. 와서 좀 확인을 하고, 선배님들이 또. 상장에서 나온다고요? 또 손님이? 네? 아. 김현미 선배님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착한 리액션 아니에요? 다 오셨네. 착석을 우리가 시켜드리죠. 이렇게 오셨군요. 아, 뭐, 언택트 시대니까. 그렇죠. 네네네. 샤방샤방 하영이의 첫 돌잔치. 그것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풍악을 울려줄 환상의 관현악 사중주는 기본. 미리 도착해 자리를 빛내고 있는 초호화 기빈들까지. 아빠가 하영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네요. 진짜 완벽한.